네, 이번 의정부 화재 사고로 전국의 도시생활형 주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원룸형 도시생활형 주택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서울에는 8만 가구가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바빠진 곳은 규제 완화 조치를 과감하게 해주었던 국토교통부일 것입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서인지 안전사고 제도 개선책에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서 강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할 수도 없고 또 만약 보안공사를 하더라도 수백만 원이 넘는 공사비를 아파트 주인들이 떠맡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불러온 인재에 애꿎은 서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국토부가 무슨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뻔히 알고도 이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인허가를 내준 관련자부터 일단 책임지우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및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죠. 이 놀이터의 그네와 미끄럼틀 그리고 시설 등과 이 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법에 따라서 이 안전검사 기관의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또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기준에 미흡한 놀이터는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영세한 공동주택 등이 이 안전검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이 지원책이라도 펴서요. 설치 검사 등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